아니 뭐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 그래도 사위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? 아니 그 말이지 그 명색이 장인이 말이지 사위를 미행한다 그랬지 좀 그 볼품없고 누가 알면 창피한 노릇 아니야 이거? 가만 앉아서 속으로 사위를 의심하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? 뭐든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이 후환이 없는 기업. 그리고 잘했다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차피 가장 분란이 날 거 아닌가? 하긴 나도 사실 그게 걱정이라고. 아 순자 성깔 보통이 어디? 만약 소문대로 그 사시장은 콩가루 집안된 건 뻔하다고. 아 저기 찾긴 찾았는데요. 그래 수고했어. 뭐 좀 알아봤어? 어? 장 사장님도 찾고 다녔어요. 응. 저 둘이서요 따로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요. 제가 겨우 알아냈습니다. 응? 그래 그게 어디야? 무슨 단란주점이야? 무슨 나이트클럽이야? 아니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확실하니까요. 찾아가지 마세요. 이 사람 좀 무슨 소리 하고 오는 거야? 아 거기서 무슨 아르바이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? 이러지 말고 빨리 앞장서. 그리고 뭐 이거. 좀 참으세요. 아 글쎄 만기령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요. 안 찾아도 된다니까요. 야, 그 사람 왜 이래? 뭐 구린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요, 저 그게 아니고요. 아니 여기서 그 사람 입장 난처하게 안 할 테니까. 저기요. 어, 무슨 말이야? 아니, 배수, 거기 어디라고? 자, 즐거운 시간 되시죠? 예. 아이고, 사장님. 아, 나 좀 추운데 한 잔 딱 하시고 가시지. 예, 사장님. 아이고, 참나. 아이고, 사장님, 여기. 여기야, 여기. 자, 한 잔 딱. 예? 나도 추운데. 아, 우리야, 노래 한 번 딱 크게 하게. 예? 아이, 좋아. 들어가자. 여기. 한 잔. 노래 한 번 딱 하고. 저도 길기사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아,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왜 해고 얘기를 꺼냈겠습니까? 이봐, 태민이. 난 자네 사위가 정말 자랑스러워. 아, 시끄러워. 박태민이 사위가 술집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? 아, 저 그건 형님께서 그 방면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.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거요.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웨이터보다 취직하기가 더 힘들답니다. 아, 그 시끄럽다니까. 다 내가 죄야. 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. 참 내 형편에 사위 참 넉넉하게 도와줄 수 없는 건 내 죄라고. 에이 참. 아, 자, 한 잔만 딱 하시겠어요? 예? 아, 이, 아 여기 좋은데. 아, 자, 자이고 사장님 제가 오셨습니까?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. 야, 이 집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? 뭐야? 김서방? 예, 예, 예. 니네 사장한테 술값 좀 싸게. 싸게 받으라고 해, 임마. 알았어? 임마. 아유, 그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셨습니다. 예,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술값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, 예, 그런 거죠. 아, 말합시오. 예, 술에 말하는 거 좀 봐요, 이거. 아유, 이거. 에이, 진짜. 진짜 이거. 야, 이거. 서방 그 매운 손맛이 많이 무뎌졌더라. 아이 소나마, 아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데. 아이고 정말 너무 너무 수고가 많구만.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. 아니 그 서방 어떻게 이런 일을? 이게 뭐냐? 아저 이거 망가지면 안 됩니다. 내가 왜 망가뜨려? 잘 어울리고 멋있구만. 우리 아무나 나비를 타고. 멋있어.
세상에. 길기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대요? 아니,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세요. 순자 누나가 셋째를 가졌을 때부터 만길이요. 소주 한 병값도 아끼더라고요. 그래서 옛말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 있어. 응? 네. 그만큼 부모들이 더 번쩍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해진다는 얘기였지. 예. 예. 야, 이 만길이 형이 그렇게 변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자, 여보. 오늘 저 초평이 보채지 않고 잘 자요? 예, 이제 많이 우리 집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아유, 그런 소리 말어. 오늘도 얼마나 울어대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는데. 아이고, 오늘 저부터 좀 일찍 잘게요. 길기사에 거기 그만둘 때까지는요. 제가 이른 아침 마이버스는 대신 해줘야죠. 아, 그리고 이달부터 당장 월급 올려주세요. 다른 버스 기사들 월급하고 비슷하게요. 저, 인사해주세요. 아이고, 사람이 미안하고 참 고맙습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한번 뵙고 싶었어요. 우리 길만기 씨가 하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요즘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아, 그게 다 저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, 뭐. 아이, 사마 돈도 하지 마라.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러고 아침부터 어떻게 버스 운전하려고 그래, 마을버스를. 아, 그래서 얘긴데요. 마을버스 관두고 아예 우리 가게 일을 맡아서 해줬으면 해요. 아주 웨이터 일을 맡아서 여기 오는 안 좋은 손님도 관리 좀 해주고요. 아, 제가요? 웨이터 길서방? 나 참. 아유, 저 아닙니다. 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. 안 좋은 손님들 만나면 저 금방 옛날 성질 되살아내려고 하고요. 아예 저 그러다 한 다시 주먹 뜨르게 돼요. 예. 아유, 참. 아유, 우리가 아기 그러면 어떡하나? 아유, 저.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예. 자, 들려 뭐. 아, 예, 예. 자, 예. 자, 사장님, 한 잔 드셔야 됩니다. 예, 예. 예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, 참, 나 깜빡했어. 예. 어제 순자가 옥동자 났어. 예? 아들이요? 그러니까, 이제 지금 자정이 넘었으니까 벌써 그제네? 어? 어? 예? 그래요? 아빠는 오늘도 새벽에 들어오시려나? 엄마! 네 아빠 오늘도 아직 안 들어오셨어? 저기 다른 날은 일찍 들어오셨는데요. 뭐? 아이고. 그냥 이 시간에 마침 읍내서 권 서장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그래. 안 그랬으면 택시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여. 아, 내가 뭐 그까지 택시 무서워서 택시를 못하냐. 무슨 말같이 다는 소리 하고 있어. 애기 좀 봐요. 아우, 야야, 감기 들어. 아유, 이 녀석은 제발 지 입이 좀 안 닮아야 할 텐데. 아우, 나와. 아유, 하여간에 내 입이 방정이야, 방정. 그냥 말을 안 했어야 돼. 아이고, 아고리야. 아이고, 얼마나 힘들었어. 아이고. 이쁘지? 아, 왜 몸조리도 안 하고 벌써 옮겨? 마음조리부터 해야지, 마음조리. 돌려, 나. 예, 돌려다. 좀 긴데. 아니, 이게 무슨. 아니, 어머니! 어머니, 나와보세요! 어? 어머니! 아니, 이게 무슨 소리냐? 아니, 아버지, 아버지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어? 아니. 어어어어